내 고향은 국내 최초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공룡의 나라 경남 고성이다. 고성은 여행자에게 평온한 휴식과 힐링을 경험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특히 뛰어난 자연환경과 조용한 분위기가 조화로운 곳으로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고향에 간 김에 요즘 핫한 곳 다섯 곳을 다녀왔다. 해가 저무는 날 먼데서도 내 눈에 가장 먼저 떠이는 집, 생각하면 그립고 바라보면 정다웠던 집, 어디 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밤이면 불빛이, 따뜻한 불빛이 검은 산 속에 깜빡깜빡 살아있는 집, 그 불빛 아래 앉아 술을 놓으며 앉아있을 그 여자의 까만 머릿결과 어깨를 생각만 해도 손길이 따뜻해 오는 집. 이게 짱어탕이라고? 그리고 이거 저 이거 좀 구린 거 채자재. 예쁘다. 맨 먼저 산책하며 힐링하기 좋은 장산숲입니다. 숲의 나무는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250여 그루로 낙엽파렵스로 이루어져 있고 연못에 있는 두 개의 인공섬 중 하나는 돌다리로 연결된다. 아름다운 숲 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여 여러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졌다. 울창한 아름들이 나무 사이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여름에 가도 좋다. 나무를 거울처럼 비추는 연못이 아름다운데 연못 중앙에는 정자가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고 연못의 연꽃도 볼만하다.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악리에 위치한 소가야의 고분군으로 고성읍 북쪽의 무기산 일대에 7기가량의 고분이 밀집되어 있는 유적이다. 소가야 왕들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1963년 1월 21일에 사적 제119호로 지정되었고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공룡의 땅 고성 상조감. 여기는 고성군 덕명리 해안가에 있는 상조감이다. 1982년에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수만 년의 시간이 만든 자연의 걸작품인 상조감. 고대의 시간을 느끼고 자연과 힐링을 즐기며 어떤 곳에서도 인생샷이 되는 곳. 그래서 우리도 찍어봤다. 다채로운 즐거움이 있는 곳, 여기는 꼭 한번 가보자. 수덕! 카페를 나눈다. 오, 지금 카페 만들면 되겠다. 저기 공룡이가 생긴 게 이상하지. 경남 고성군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구절산 폭포암의 폭포와 출렁다리다. 구절산은 고성의 3대 명산 중 하나로 산과 바다가 하나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낙조와 출렁다리, 그리고 폭포암의 아름다운 구절폭포가 유명한 곳이다.
백암산과 향로봉 뒤쪽에 숨겨놓은 이 비닐의 화원은 6월이 되면 16만 평에 30만 주가 넘는 수국이 피어 SNS를 타고 전국의 핫플레이스가 되는 곳이다. 수국 외에 가장 아름다운 스팟 두 곳을 꼽자면 메타세콰이어라고 돌계단을 꼽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에메랄드 그린과 에메랄드 골드의 아름다운 나무들.